아, 민석 PD가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어. 형 잠깐만 볼 수 없냐고. 그럼 왜 그러지? 그럼 잠깐만 새우가 잘리나? 어이야. 어 이게 뭐야? 자이. 어, 야 태현이 아이고. 웬일이야? 형. 어, 야 태현이 아이고. 웬일이야? 형. 어? 어? 와. 아니 차태발. 아이고 형. 아유 차태발. 어. 아유. 아니 태현 씨랑 뭐 이제 가끔 통화도 하고 뭐 문자도 주고 받고 네. 뭐 하긴 하지만 방송으로 이렇게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오랜만이죠. 네. 자 예전부터 저한테 문자로 야 저한테 문자로 야 요 아니 형 어디 가니 요 아, 오! 여기 뜬 게 일로 왔네! 여기 뜬 게 여기 왔어! 부끄러워서 오,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막 올린 거야? 아니요 오. 문자 주셨잖아요 재수없다 문자 주셨잖아요 재수없다 아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사진 보내주면서 야 너 멋있다 근데 재수없다 네. 일단 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유키즈 원더블럭 우리 자기님들에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아, 자기님들한테 네. 인사도 안 하고 너무 아, 인사를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님들 제가 유키즈 정말 좋아하는 아, 그러니까. 아, 팬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고 계시지만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준 한 분이에요. 차태현 씨가 진짜로. 그래서 뭐 항상 저의 모니터도 많이 해주시고 유키즈 온더블럭에 대한 언급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그 차태현 씨는 늘상 주변에 왜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해서 늘 한번 문자를 하나씩 보내요. 아니 그리고 나 유산슬로 활동해 왜 자기가 부른 걸 왜 나한테 들려줘요. 아니 그 노래가 좋다라는 거지. 싹다! 깜짝 놀랐어요. 아, 예능을 하면서 아 누군가의 이야기에 이렇게 웃어줘야 되겠는구나를 아... 차태현 형한테 바로 정확하게 하네. 차태발 씨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리액션입니다. 아... 태현이가 안 웃는 건 진짜 안 웃긴 거예요. 아, 네,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 저는 웃어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촬영했을 때는 세상에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나라는. 아 그때 너무 웃겼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일단 딱. 보여지는 그 모습부터가 웃겼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웃기긴 해. 또 다른 아 그렇게 하면 됐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현이는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를 네, 참 재밌게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일단 저 우리 그 차태현 씨를 아 이렇게 유퀴즈에서 보게 될 줄은 사실 몰랐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아 유퀴즈 우리 그 여기 PD님이 1박 2일에서도 아, 맞아. 그리고 제 그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그쵸. 프로그램에 용피클럽 네, 거기서도 그 같이 메인 PD도 같이 했어가지고 그 저기 그 잘하거든. 포장마차 그 가서 했던 그 용띠클럽 그거를 네. 민석 PD가 했구나 아, 민석 PD가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형 잠깐만 볼 수 없냐고 그럼 왜 그러지? 그럼 잠깐만 새우가 잘리나? 아니 죄송합니다. 김민석 어쩐지 오늘 안 나왔어. 내 전화도 피하고. 아, 아까 아니, 너무 놀라서 박선영 씨도 그 얘기하던데. 예. 아이고 좀 뭐야 왜 아니 너무 갑자기 보자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새우가 항상 바뀌나? 걱정해주시니까. 왜 형이 바뀔 일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속으로.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새우한테 미안하지만 뭐 한다고 해야지 뭐 뭐 새우는 나중에 다시 또 만나야지 네. 이러고 했는데 이제 게스트로 얘기를 하길래 야 그럴 거면 그냥 전화로 하지 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 야, 그 정도는 나는 너무 놀랬다고 그래 그 정도는 전화로 해도 되는데 아니 근데 전혀 아니라거든 전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고 아니 전혀 걱정하지 마 예.
아 좋습니다. 일단 저 우리 태연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차태현이 출연하는 작품은 곧 차태현 장르가 된다. 믿고 보는 천만 배우 우리 차태현 씨. 예이씨 잘못했단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올해 데뷔 26년 차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출연 작품만 드라마 영화 합쳐서 60편. 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몰라요. 이거 사실은 그렇죠. 뭐 이런 걸 따로 세지 않으니까. 딱 20살 되자마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오디션 프로인 거죠. 그때 슈퍼 탤런트. 어 맞아요. 맞아. 1회. 95 슈퍼 탤런트 선발 대회. 난 진정한 슈퍼 탤런트일 뿐이라고. 저 어때요? 15일 동안 합숙을 하고 방송에 생방송으로. 북을 치면서 트로트 부르는 것이 특기라고 합니다. 인내심이 뛰어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50번 차태현 군입니다. 50번 번호끝. 그때 그 우승한 분이 박상아 씨. 맞아, 박상아 씨가 우승했구나. 송윤아 씨 금상. 송윤아 씨가 금상. 태현 씨가 거기서 뭐예요? 저는 저기 은상. 아 그래도 동기들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나요 그러면? 제가 20살이니까 아. 저보다 하나 어린 친구들이 좀 있었고 막내 그룹이었죠. 와 20살이 하셨구나.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생각이지만 그 마지막 전날에 이제 기자분들 쫙 모아놓고 50명 다 인터뷰 한마디씩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30살 이후에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커트라인에 있는 형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은 이제 자격도 안 되고 참가. 그래서 제가 50번이었는데 그 마지막 인터뷰할 때 기자분들 앞에서 저는 저기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도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48번 형 좀 붙여주십시오. 웬 오지랖이야. 웬 오지랖이야. TMI야.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 패기가 있었나 봐요. 아니 근데 좀 차태현 씨가 그런 의리가 좀 있어요. 아니 그 유호진 씨. 그렇게 해요? 예, 와 함께. 아, 유호진 PD는 이제 뭐 작년에 저희 뭐 잠깐 도와주기도 좀 했었지만. 아, 호진이가 진짜 여기서 뭐 저거 한다고. 예, 드론 날렸었어요. 아, 드론 날렸어요. 드론. 사람이 오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싶은데. 여기 뭐야. 저. 아, 이게 드론을 컨트롤하는 게 지금 유호진 PD예요. 컨테이너 컨트롤. 아 요진 PD하고 이번에 또 뭐 예능을 또 하나. 네 호진 PD랑 호진이가 연락 와가지고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 그래? 저도 다 기사 보고 알고요. 어. 아 제목이 서울촌놈이었구나. 요진 PD랑은 뭐 계속 뭐 프로그램을 오래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요진 PD는 좀 어떤 분 같아요? 차태현 씨가 보기에는. 일단 첫 느낌은 병이야? 아. 허야? 어 약간 좀 그렇게 보이죠 약간 좀. 그래 보여. 그리고 거기가 어딘데도 사실은 사막을 갔다 왔거든요. 네, 저희가. 같이 갔죠. 같이 갔잖아요. 사막을 답사를 가서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아니 답사를 가서 지가 쓰러질 정도면 내가 왜 가야 되냐.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안 가야 되냐. 사실 맞는 그러면 여기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가야 되냐.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서 저희가 갔는데 또 쓰러졌어. 또 쓰러졌어. 와 누구죠? 요지 PD. 정말 호진이하고는 이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나. 아, 근데 좀 같이 했을 때 좀 잘 되면 뭐가 좀 좋은데 네. 자꾸 잘 안 되니까. 이번에 잘 되겠지. 이번에 잘 돼야지. 진짜 이번에 잘 돼야 되지. 아니 그 좀 이번에도 거기가... 안 되면 이제 그만했어. 아니 진짜. 근데 우리는 안 맞는 거야. 그만해. 아니 두 개 얘기하지 마. 줘. 세 번째 터질 수도 있고 그냥 모르는 그래. 거야. 지금 걔 세 개 있거든. 1박 2일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1박 2일 잘 그래. 됐고 나 저기 봐 거기 어딘데 안 됐고 나랑 같이 한 드라마 또 있어. 야 원래 퐁당 퐁이야. 요번이 퐁이야. 근데 퐁이죠 뭐야. 퐁이 안 좋은가? 당이 좋은 거지. 퐁이야. 퐁이 좋은 거지. 당이 밑에 아니지. 퐁당. 퐁당이 지금 퐁. 그러니까 퐁당당이야 지금. 요번에 퐁이네. 요번에 왜 퐁당당당이면 그건 가라앉은 거야. 당당당이야 요번에. 사실 우리가 그러면 안 해. 우리 호진이 또 모니터 한단 말이야. 아니 뭐 우리 입장 애매해져. 이번에 잘 될 거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느낌이 나쁘지 않던데요. 그래요? 뭐 그래. 봤어요? 네? 아니 촬영도 안 했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약간 저의 어떤 5월달 스케줄을 약간 궁금해하는 거는 같았어요. 5월달 스케줄을 약간 궁금해하는 거는 같았어요.
6월이야. 아, 6월이에요? 아, 6월이에요? 뭐 그때는 또 5월에 티켓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다음에 차태현 씨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작품 성적이나 시청률에 좀 일일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네, 원래 어, 그래? 어,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다 안 그런 줄 아는데 당연히 사람이 안 되면은 너무 괴로워하고 또 잘 되면은 좋아하고 이 직업 자체가 이 직업의 맛이 일일비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아 아니, 우리 직업의 맛이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PD도 그렇고 뭐 이 직업의 최고의 맛이 일일비야. 이게 잘 됐을 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지. 안 됐을 때 막 괴로워하고 막. 뭐 맨날, 듣고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거 같긴 하네. 그렇잖아. 아 그래도 되고 저런 그러니까 아 배우분 나와가지고 막 저는 뭐 관객 수 괜찮습니다. 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시청률은 뭐 저 열심히 하면 되죠. 나는 정말 아니라고 봐. 맞아. 아니 만약에 시청률 다 막 그 안 되면 하, 저희 잘못이죠 뭐 아니 뭐 이러든가 뭔가 저희 잘못이죠 뭐 아니 뭐 이러든가 뭔가 관객이 막 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지. 저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책임감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냥 얘기 난 김에 솔직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도 3% 넘어야 돼요. 아니 저희가 이 지금 9시 때로 지금 왔는데 이 시간대에 또 경쟁작들이 여기 이제 자리 잡은 프로그램들이 많아. 아 그건 핑계. 양쪽에서 트로트를 불러요. 들어봐. 들어봐.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2, 4원 이상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너무 계속 그게 오르지도 않고 막 이런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돼. 너 잠깐만 저쪽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아니 우리가 잠깐. 아니 우리가 잠깐만. 아 변화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너 잠깐만 저쪽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아니 우리가 잠깐만. 아 변화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형이 갈 수는 없잖아. 아 이게 농담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자리에서 잘하려면은 우리가 사실 밖으로 좀 돌아다녀야 맞아요. 되는데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를 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좀 버텨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네. 예,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예, 저희들끼리 또 한 얘기니까. 왜냐면 우리 또 우리 보시는 자기님들이 이런 걸 되게 안타까워해요. 내가 보는 프로, 내가 아끼는 프로인데 아, 이 프로그램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유키존더 블록을 치면은 그 실시간 뭐 댓글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속상해하죠. 아, 예, 이거보단 더 나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시즌 2 아닌가요? 이게 3죠. 3? 네. 3인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 저희가 아, 우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왜 말을 왜 자꾸 그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말을 이상하게 한다 이거 아니야. 시즌 3인데 그렇게 아니 완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오면 보여줘 우리 시청률 보여줘. 아 이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 알아 알아. 야 보여줘. 야 이걸 왜 알아? 있어. 야 보여줘 우리 거. 3천까지 나왔어. 오 지금 하락세네. 아니 그래프가 내려 그래프가 서서 최근 한 2주 잠깐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 지금 오늘 방송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 빵빵 터져요. 오늘 거 봐. 오늘 거 재밌어. 아 어쨌든 시청률은 얘기한 대로 좀 중요해요. 아 그럼요. 1위 1위 항상 기억하시고 1위 1위. 가장 부담되는 거는 사실 메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너도 메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맞는데 생각 자체가 네가 안 돼. 정말 너는 자꾸 깎아내려. 형은 서류 가방 몸만 좋아지면 뭐냐. 서류 가방을 들고 저는 배낭을 메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나 때문에 너가 유재석을 잡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주인의식을 가져야 말이야. 자꾸 네가 뭐 얘기하면 안 된다. 불신해요. 들어와 들어와 잡아먹으란 말이야. 맨날 들어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고 인형처럼 가만히 있다 가라. 내가 어떻게 해요? 이형처럼 가만히 있다 가래요. 그러면 더 대꾸를 해야지. 아 됐어요? 어. 봐라 태연이 오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냐. 이제 뭐 적당히 했으니까 들어가시죠. 유키스? 아 싫어요. 아 진짜요? 진짜?
아니 뭐 안 해도 돼. 문제. 근데 안 한 사람 없었나요? 내가 봤을 때 없었던 거 있어요. 없어요. 없던 분도 있어요. 안 하신 아니 근데 있어요. 싫어요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유 키스? 싫습니다. 어? 아 그래? 아니 근데 왜 나는 궁금한 게 뭐하러 다 하면 만들었대 이거를? 왜 물어보는 거야? 아 왜 물어보는 거야? 사실 맞는 얘기긴 항상 해요. 항상 싫어요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좋을 거면 뭐하러 이거래. 아, 네. 자 그러면 내가 딱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싫으면 그냥 끝낼게요. 진짜. 유 키스? 아 노. 오. 오케이 알겠어. 선물을 뽑아야 돼. 선물을 뽑아야 되잖아. 아, 선물을 뽑을 건지. 아, 저 선물 나쁘지 않아요. 아, 저. 좋아요. 하나 뽑아보세요. 아, 이런 분들 좋은 선물 나오는데 또. 자. 엘프 이어폰. 아, 좋다. 어울린다. 이게 뭐야? 이어폰 좀 해드릴게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좋아? 신기하죠? 이거 애들 너무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안 그래도 우리 둘째 애가 이 무선 이어폰을 얘기하더라고. 이거 주라고? 바뀌었네. 바뀌었어. 바뀌었어? 근데 잘 어울리네. 자 이게 앨범. 잘 어울려. 뒤에 또 제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 진짜로요? 괜찮겠어? 내가 옆에 앉을게요. 여기 안 와요. 사실 끝났으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도 아니 근데 형이 워낙 이 아니 좋아해 토크를 우리 같이 좋아해요.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너무 큰 자기 아기자기 중간 자기로 해서 중간 자기로 좋아 그러면은 중간자기. 뭐 우리 또 한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태연 씨랑 네, 오랜만에 좀 같이 만나 뵙고 저도 바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형만 좋으면 좋죠 저희는 네. 자 그럼 가시죠. 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여기 제가 여기 성북구에만 고등학교를 내가 저 영문고등학교라고 안암동에 있는 거 졸업했어요. 아, 제가 영문고등학교 나왔는데. 아 그래요? 원래는 그 강문고등학교 같은데. 선배님이시네요. 백일섭 선배님이 강문고등학교인데. 제가 91년도 졸업했거든요. 91년도. 우리 나 67년도 졸업했어. 아이고 이게 선배님이시네. 영문고등학교를 나오시네. 아 이곳에서 이렇게 또 아이고 선배님.